윤정권의 공영방송 장하근무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하라! KBS는 윤석열 정권의 노래계가 아닙니다. 국가의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를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자본의 도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KBS를 다시 권력의 도구, 자본의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권력의 노예, 자본의 노예로부터 막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옵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의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권고한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은 협잡으로 KBS를 길들일 생각이라는 좁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을 대하라. 시행령 꼼수로 당상 목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겠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영원하지 않다. 법의 심판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앞에 겸허하기를 진정으로 충고한다.